3학년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? 3학년, 3학년. 친구들, 지금 보이는 이 사막여우 사막에 적응한 동물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자,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나요? 키치. 네. 귀가 엄청 커요, 토끼처럼. 귀가 엄청 크죠? 털이 흑색이랑 비슷해요. 오, 맞아요. 모래색이랑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럼 친이대왕, 사막여우 귀는 왜 큰 걸까요? 사막에는 더우니까 열이, 몸에 있는 열이 잘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. 맞아요. 자, 쉽게 말하면 우리 강아지 친구들 좋아하죠. 이 강아지들이 여름에 더울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? 맞아요. 혀를 헥헥헥 거리죠. 그 이유가 몸에 있는 땀이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혀로 이렇게 열을 식히는 거라고 합니다. 똑같이 사막여우는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이 뜨거운 사막에 열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. 귀로 열을 배출을 해요. 아~ 자, 그러면 보면 발바닥에도 털이 있거든요? 네, 저 사막여우 봐봐요. 지금 앞발에. 어? 그죠? 진짜요? 발바닥에까지 털이 있어요. 저 이유는 뭘까요? 발바닥 있잖아요. 네. 그 모래가... 발톱 안 들어가려고. 아, 발톱이 안 들어가려고. 네, 진이와. 모래가 열에 가해지면 뜨겁잖아요. 근데 털이 없으면은 뜨거워가지고 잘 못 걸으니까 몸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. 친구들, 우리 뜨거운 여름에 맨발로 돌아다니면은 발바닥이 뜨겁죠. 그래서 이 사막여우는 그 뜨거운 열을 피하기 위해서 털이 많다고 해요.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래들이 엄청 많죠. 이 모래를 푹푹 빠지는 지역도 많잖아요. 걷기 힘들어요. 그렇게 안 빠지기 위해서 털이 저렇게 많다고 합니다.